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누가 더크나라는 이거를 읽어드릴 거예요. 네, 제목은 제목은 누가 더나 더크나 달팽이 과학 동화예요. 동물에 관한 거예요. 밤새 숲속에 큰 비가 내렸어요. 번쩍 우르릉 쾅쾅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우직은 여기저기에서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숲속 동물들은 모두 꼭꼭 숨었어요. 어떻게 태풍이 일어났나 봐요? 근데 번개가 치고 있고 여기 나무가 막 쓰러지고 있죠. 여기 막 호랑이, 곰, 엘리펀트, 코끼리, 토끼, 여우가 모든 하고 여기 뭐지? 새도 있네요. 모든 동물들이 지금 숨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쥐가 굴 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었어요. 비가 그쳤네. 쥐쥐는 쪼로로 달려나왔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커다란 참나무가 길을 막고 쓰러져 있었어요. 여기 막 지금 이거 제가 사실 이거 어떤 들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무였어요. 잘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어떤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대요. 그러면 쥐쥐들은 못 넘어가겠죠. 작으니까 여기 지금 달팽이도 못 넘어가고 있네요. 달팽이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미끄러지진 않으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치우지? 쥐쥐는 나무 가지를 끌어 당겼어요. 낑낑! 하지만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불가능했겠죠? 여기 뭐가 있나? 아니네요. 여기 아주 힘들게 지금 나무를 옮기고 있어요. 마침 지나가던 토끼가 뒷째게 물었어요. 너 뭐하니? 응. 벼락 맞은 나무를 치우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토끼는 뒷째와 함께 나무를 끌고 갔어요. 뒷째는 살금살금, 토끼는 깡총깡총. 이렇게 되면 진짜 불편한 점이 많겠네요. 지금 열심히 옮기고 있죠? 그러다가 또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여우가 숨어 있다가 물었어요. 너희도 그걸 끌고 가니? 응, 나무를 버리러 가. 너도 도와줄래? 글쎄, 여우는 힐끗힐끗 눈치를 보며 따라왔어요. 좋아, 나도 도와줄게. 쥐쥐는 살금살금, 토끼는 깡총깡총. 여우는 슬금슬금. 여기 나비들도 있네요. 지금 되게 힘들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막길이잖아요. 곰이 나무의 등을 비비며 너희들 그걸 어디로 들고 가니? 나무를 버리러 가. 그러면 나도 도와줘야지. 곰이 다가왔어요. 뒷째는 살금살금, 토끼는 깡총깡총. 여우는 슬금슬금, 곰은 뒤뚱뒤뚱. 여기 지금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곰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더 쉽겠네요.
거기서 어슬렁 나타났어요. 너희들 그걸 매달고 뭐 어딜 가? 니 나무를 버리러 가. 그럼 나도 도와줄까? 호랑이도 거들었어요. 뒤지는 살금살금, 토끼는 깡총깡총, 여우는 슬금슬금, 곰은 뒤뚱뒤뚱, 호랑이는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뒤지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들었으니까, 이제 듣지는 안 되네요. 코끼리가 긴 코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너희들 이걸 어디로 가니? 이걸 들고 어디로 가니? 나도 나무를 버리러 가. 나도 도와줄게. 코끼리는 맨 끝에 섰어요. 호! 뒤지는 살금살금, 토끼는 깡총깡총, 여우는 슬금슬금, 곰은 뒤뚱뒤뚱, 호랑이는 저벅저벅 코끼리를 쿵쿵쿵, 쿵쾅쿵쾅.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큰 것대로. 그런데 코끼리가 투덜거렸어요. 에이, 호연이야. 더 빨리 갈순 없니?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곰아, 더 빨리 갈순 없니? 그러자 곰이 말했어요. 여우야, 좀더 빨리 갈수 없니?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토끼야, 더 빨리 갈수 없니?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뒤지야, 더 빨리 갈수 없니? 그러자 뒤지가 말했어요. 에이, 그럼 차례를 바꿔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끼리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둘째가 되게 작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바꿀 거나 봐요. 이번에는 둘째가 투덜거렸어요. 에이, 토끼야, 천천히 갈수 없니?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여우야, 천천히 갈수 없니?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곰아, 천천히 갈수 없니? 그러자 곰이 말했어요. 호랑이야, 천천히 갈수 없니?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코끼리야, 천천히 좀 가줘. 그러자 코끼리가 말했어요. 에이, 다시 차례를 바꿔서 가자. 엄청 힘들겠죠? 이렇게 나무를 들고 가려면. 넓은 풀밭이 나왔어요. 야, 만세! 동물들은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얘들아, 이 나무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버리지 말자. 뒤지가 말했어요. 왜? 밥상으로 쓰면 좋잖아. 그래. 그게 좋겠다. 네, 힘들게 들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맛있는 걸 이렇게 그걸로 먹었네요. 동물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다시 모였어요. 이야, 참 좋구나. 야호, 신난다. 동물들은 나무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어요. 동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어요. 근데 호랑이 원래 사과 안 먹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호랑이가 사과 먹고 있고 여우가 막 지금 막 참외 같은 걸 먹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봐봐, 여기 사과를 먹고 있고 얘는 참외를 먹고 있잖아요. 하긴 다 같이 동물들이 잘 사이좋게 있으려면 초식 동물들이어야겠죠? 네, 오늘은 제가
누가 누가 더 크나라는 책을 읽어드렸어요. 달팽이 과학 동화였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달팽이 과학 동화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쇼!